버섯. 여긴 참 조용하네. 물은 나잖아. 그래. 그걸 괜히 들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생각보다는 그냥 딱딱하다니 만나는 그래도 좀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단 오케이 한 이상은 이 사람들은 애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있으라고 하는 게 어제 그 사람도 일단 오라고 한 이상은 자기가 참 야, 아무튼 저 이대로 갈 거죠. 이대로 갈 거죠. 몇 개씩 돼? 있었어요. 몇 개씩 돼? 하나에서 통계되는 두 개. 하나씩만 빼더라면 올라가. 야키마크 보증용으로만 올라갈 때 저 교통이 안 막 교통이 안 막히기만을 같이 기도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시간이 혹시 조금이라도 남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약을 전부 빼가지고 그 일단 가셔가지고도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기 어디에 쓰면 약인지 그걸 몇 가지 제가 적어드릴게요. 간략간략하게. 아, 이거요? 예, 처방 그 사용 설명서예요. 예. 아니 필요 없으시면 놔두고요.
알프스에 가시면요, 나무 줄기 자체가 안 보여요. 예. 그리고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손대서는 얼어있죠. 여기 나무는 살아있고. 그럼요. 대단한 나무예요. 그 서면을 보면 정말, 정말 심한 500대는 맞고 난 기분일 거예요. 그럼 500대 맞으면 시원한가요? 아니, 그냥 아파가지고 다행. 뽑겠는데 이거는? 아니 이거 몸침이요. 몸침이요. 몸침 한 대만 해도 그냥 따라오고요. 제가 막 따라오는데 순식간에 500대 맞죠. 그냥 가지 그냥 한 번 정도.
800kg요. 네, 이 차 얼마에? 네, 얼마, 얼마로 60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1마르크 6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요. 한국 600원 정도 되지. 600kg를 가잖아요. 600kg를 가려면 우리 돈으로 4만원. 그렇지니까. 네. 싸요? 싸요? 우리나라에서 엔진이 좋은가? 10배로가. 10배로는 이게 크잖아요.
지금 요 나무들이요 눈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된 거 아닐 거예요. 이 수분이 있잖아요. 이 전체 대지의 수분이 기온이 차니까는 나무에 맺혀있던 수분이 얼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들이 요 가에 있는 거는 그럴 거고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쌓인 것들이 이게 뭐 어저께 저희 내려올 때 다 녹았잖아요. 오늘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어저께 밤이랑 오늘 다리 수준까지 그쵸 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눈발이 나리기 시작해요. 그냥 구름을 타고 같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르다 싶지만은 적당한 때였고 지금은 이제 맞다. 좀 있으면은 이제 오버플로우하기 시작할 거예요. 터지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터지는 거죠. 익스플로우션. 우리 식으로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해서 여러 개가 되지만 더
독일식으로 하면 프랑크푸르트예요. 일단 우리 말하는데 두 개의 음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특히 음향은 독일어가 순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이러면은 독일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저거는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차를 갖다 놓고 오면은 그게 또 그렇잖아요. 제곱만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건 주차 빌딩이에요. 예.